안녕하세요. 매키네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베그젤마 관련해서 유럽 국가 수주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다시 17만원을 이탈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자체는 1원 50전 정도 올라서 1326원 30전 정도. 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하고 선물 쪽에서 매도. 예, 거래소에서는 매수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코스닥에서 양시장에 전반적으로 일단 매수세의 흐름이었고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대형주 위주로 옷장에 들면서 좀 하락세가 특히나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 악재가 좀 나오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급락하는 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수는 좀 빠졌는데 오히려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150개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한 150개 정도 더 많은 어떤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보시게 되면 좀 급락 종목들이 좀 나왔죠.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만에 거의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반토막 비슷하게 지금 급락으로 좀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분봉으로 보면 오전장에 이제 17만 원대 저항을 좀 받았다가 이제 2시 정도까지 다시 또 17만 원에 올라온 흐름들을 밑꼬리를 내면서 내어주다가 2시 넘어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종가상으로 16만 8,600원 시간에는 한 3배 정도 올라서 16만 8,900원대 17만 원에서 살짝 좀 밀리는 어떤 흐름들 보였죠. 자,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5.90% 정도를 보여줬고요. 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였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4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여전히 5일선 지지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5일선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지금 지지가 일단 나왔고요. 거래량은 좀 줄여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 자는 3일 연속으로 일단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을 보시게 되면 항상 조종받을 때 외국인 기관이 한쪽이 이제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는 흐름에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세가 좀 나오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방향이 바뀐 건 아닙니다만 이 양봉의 어떤 시가 16만 원대 중반이 안 깨지면서 5일선 부근에서 좀 밑꼬리가 났기 때문에 이틀 조정 후에 자, 음양의 패턴을 내기 위해서 이제 내일의 어떤 봉이 양봉으로 좀 나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런 어떤 가격이 17만 원대에서 나타나느냐가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유럽 주요국의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입찰 수주 성공인데요. 자,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은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특히나 이 생산 수율인 티터값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우리 항체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세포주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바이오 리액트에서 보통 한달 정도를 해서 이제 배치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세포주를 이제 교체한다든지 배치를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동일 기간 내에서 이제 생산 효율이 올라가서 이제 원가 경쟁률이 높아지는 어떤 흐름인데 셀트리온이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여러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항체 의약품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 공정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효율이 좋아지는 흐름들을 최근에 이제 기존의 이제 뭐 램시마뿐만 아니라 신규로 나오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적용하고 있는데요. 베그젤마는 이제 퍼스트 무브가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뭔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갖추는 경쟁력 중에서 이 원가 경쟁력 자체가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시도를 했던 게 이제 베그젤마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다른 어떤 경쟁사 바이오시밀러보다 좀 탁월한 어떤 형태로 경쟁 구도를 가져가는 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바이오 베그젤만데, 이번 이제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뭐 셀트리온 쪽에 유리한 어떤 지역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 1분기 열렸던 롬바르디아 이제 에밀리아 로마냐 뭐 토스카냐 뭐 주중부 입찰에서 이 낙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벨기에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유럽에서 어떤 공공 지역에서 수주 관련되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셀트리온이 강한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출시가 4월 달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향후에 실적에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베그젤마의 어떤 출시 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이 성과도 매출단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이제 수주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헬스케어의 이 유럽의 그 법인장을 통해서 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가를 좀 상향했던 NH 투자증권, 과거 이제 농협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리포트를 좀 보시게 되면 GPM 정상화 시장, GPM은 이제 그로스 그 프로피트 마진이죠. 이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이 돈을 벌때 이익이라고 하는 프라핏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반영을 됩니다. 가장 뭐 근원적인 부분들은 이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이후에 비용을 이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GPM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OP 마진도 있습니다. 예, 오퍼레이팅 이제 프라핏 마진에 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 인컴 관련되는 부분 순위까지 있는데, 예,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OPM 마진인데, 예, GPM 마진 자체가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원가율 관리가 된다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NH투자증권의 의견은 여전히 그 바이 의견이고요. 예, 목표 주가만 24만원대로 기존에 한 21만원대에서 상향이 되는, 작년도 말이나 올 초만 해도 셀트리온 어떤 목표가가 이제 20만 원대 밑단으로 좀 떨어졌다가 최근엔 다시 대부분 20만 원대 초반, 20만 원대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24만 원대, SK가 한 29만 원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키움이나 유안타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M 추정치 상향으로 목표가가 상향이 되었고요. 1분기에서 이제 변동대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GPM이,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이 54%를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램시마의 스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정상화, 그다음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달 이제 30일 전후로서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될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완제 공정 위탁 생산 사이트 내에 어떤 이슈는 지금 해결이 완료된 상태라고 지금 회사가 밝혔고요. 유연한 공급을 위해서 오창에 이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SG 제형 관련돼서 완제 공정에 대해서도 FDA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오창 공장에서 이제 완제 생산이 이제 진행이 되면, 올해 그 외에 이제 5개 제품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로 승인 신청하는 어떤 모멘텀, 여러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이제 이 부분을 급격하게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이제 3월 달에 박스권 흐름에서 돌파를 시도했고, 이 4월 13일에 18만 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이제 돌파는 못하고 이 3주 정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그럼 이전에 고가에 있던 18만 4천 원대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걸 이제 120일 6개월 동안 영업일수로 따져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고점대가 이제 18만 4,1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뚫고 넘어가면 이제 브레이크 아웃이 나와서 돌파가 나오는데, 이 돌파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월봉상의 이제 바닥을 벗어나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급락 이후에 기간 조정을 계속 이제 거치면서 긴 흐름에서도 이제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8만 원이 넘어가서 20만 원 넘어가는 이 지점이 나오는 게 셀트리온 주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18만 원대에 이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 형성이 되면서 17만 원대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